네, 여러분은 은밀한 게임에서 시즌 2 제닉스 듀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마무리할 때 멘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원래 친했다 그런 멘트였는데 지금 보니까 서로 친추사하고 있는 게임을 네. 하기 위해 사실 게임을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게임하기 때문에 네네 서로 이제 누군지 알려고도 안 해요. 왜냐면은 적이기 때문에 만나면은 네. 그래서 모르는 척 하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치열한 사람들이 친추도 안 돼 있어요. 또 세코나이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 아,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디오 바로 하나요? 아니면 뭐? 네, 바로. 그냥 뭐 아무나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추천을. 아, 이 사람 너무 못해. 초대 목록에서 그냥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네. 같이 하신 다음에 뭐. 그래서 뭐 아,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듀로 가시든 뭐 미드 정글. 미드 정글 어때요, 미드 정글? 미드 정글 괜찮아요. 미드 정글이 또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초대 권한 좀 주시겠어요? 초대 권한? 네. 누구 부르시려고? 일단 찾아보려고. 초대 권한이요. 초대 권한... 안 갔네? 저거 화살표 버튼 누르신 초대 권한. 초대 권한? 좋습니다. 네. 안 가네. 이게 네, 이상하다. 왜 그러죠?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괜찮아요. 미쳤어? 써먹게. 괜찮아요. 뭐 그냥 굉장히 힘든 사람이지만 친하게 지내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이런 느낌 드는데. 제가 뭐 그래도 다시만 맞추면 좋으니까. 네. 아, 뭐 친추 다 초대는 완료됐고 이제 또 새로운 그 섹션에 들어갔으면은 3부에 들어갔으면은 저희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코치님. 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방금 전 하시고 또 하시면 돼요. 아유 재밌던데요. 이번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3부 컨셉은 듀오잖아요. 네. 같이 판매하시죠. 와 하고 싶었어요 이거. 뭘요? 판매가 1부 주인공은 이제 키도 코치님이어서 이제 홍 선생님이 판매하셨고 2부는 반대였잖아요. 네네. 3부는 듀오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같이? 네네. 아직 큐 돌리지 마시고 같이 판매하시되 아까 저희가 본 영상 있죠? 미션 영상. 네. 세 번째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더 판매 게임의 룰을 설명해드릴 판매 지니어스 황석희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스킬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더군요. 자, 이렇게 1대1 동률 스코어에서 마지막 판매 데스매치를 통해서 오늘 최후의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스톰엑스 M1 마우스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M1 마우스, 박스부터 LED, 오늘 함께 해드리고 있는 마우스패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매 욕구를 최대한 높이는 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더 판매 게임 최종 승자를 가리기 전 제가 마지막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톰엑스 M1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0fps의 높은 빠른 반응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정말 빠른 움직임으로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원하는 곳을 클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예기치 못한 방문으로 당황을 한 나머지 Alt F4를 누르다 손이 꼬여서 정확한 마우스 클릭으로 X표를 눌러서 창을 닫아야 할 때 스톰엑스 마우스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 왜 웃으시죠? 찔리나요? 그렇다면 각자 여러분의 이런 혼자만의 시간 경험담과 함께 스톰엑스 마우스의 우수성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리는 좋은 시간 가지시길 기대하면서 판매 지니어스 광석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판매 게임은 매주 월요일 계속됩니다.
찔리셨나요? 아니요, 별로 찔리진 않고요. 저분은 근데 원래 이제 원래부터 도련 이미지셨나요? 아, 얼마 전부터 물건 판매에 대한 재능이 딱 떠지면서 재능을 이제 아셨어요. 이제 물건 판매 굉장히 좀 완판 전설이라고 불리면서 뭔가 좀 약간 좀 네. 네. 아무튼 좀 포텐이 좀 터지는 예, 예, 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예, 느낌이라. 예. 예. 거의 좀 본인도 몰랐던 재능을 좀 알아가지고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아, 당황스럽네요. 저도. 예, 물건 판매는 끝장나죠, 지금. 네, 저희 그러면 또 이제 판매하러 가야죠. 그렇죠. 네, 화면 넘겨주시죠. 예, 좋은 제품 파니까. 네. 좋네요, 정말. 아, 그럼요. 이런 제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거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좋아. 아, 그럼요. 쉽게 없게 힘든 기회죠. 너무, 너무 좋아. 진짜. 오늘만 있는 기회죠. 가는, 네. 가는 방법까지 저는 외웠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집에 가서 직접 하시죠. 네, 집에 가서 사야 되거든. 아, 그럼요. 직접 해보시죠. 네. 네, 배너 누르시면은 상품 판매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요. 가격을 보시면은 17,100원짜리가 12,900원짜리로 변한 마술이 나옵니다. 선배님 먼저. 어? 좋은 거는 선배님 먼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뭐 그냥. 사실 아까도 제가 이제 1부 때 말을 했지만은 네. 이거는 말을 많이 할수록 입만 아픈 제품이에요. 아, 굳이 이렇게 저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 손가락 있잖아요. 네. 인터넷 와가지고 저 사이트 한번 딱 들어가서 네. 설명 보는 순간 아,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구할 수가 있구나. 요즘 시대에 와, 아~ 이렇게 나에게 행운이 오다니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떠들어봐야 네. 본인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이트 가서. 그러면 정말 만족하시고 정말 흡족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네. 제닉스가 네. LED 키보드 계에서 전자 키보드 이쪽에서는 요즘에 정말 압도적으로 완전 먹어주죠. 선두 주자거든요. 네, 먹어주죠. 독보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브랜드, 제품은 네. 제품, 기능이면 기능, 성능, 모든 거 하나하나 떨어질 거 하나 없는데 명품이네요. 네, 단지 12,900원. 아. 19,000원에도 사겠어요. 아. 근데 10분의 1 가격이죠. 아, 그렇죠. 네, 여러분 바로 지금 당장 사이트 접근하셔가지고 네. 네. 설명을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은밀한 게임에서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스톰엑스 M1 마우스입니다. 턴 넘어갔고요. 턴 넘어갔습니다. 네네, 넘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제 뭐 저 말씀 듣고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안 사면 그게 사람인가요? 부인승차하려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사면 사람이에요? 일단 사셨겠죠, 아니, 벌써? 아니, 뭐 없어요? 너 막 나가잖아. 아, 뭐 꼭 사야지 사람인 건 아니죠. 뭐 사람인데 네. 세상에는 뭐 사람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좋은 아, 사람, 그렇죠.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뭐 네. 많으니까 또 뭐 안 산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는 뭐 취향도 있고 다 존중해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네. 굉장히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그냥 정말 팩트라는 거. 네. 네 그게 막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 사실만큼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마우스 선물 좀 의외잖아요. 네. 의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 부모님, 야. 부모님한테 노트북에 마우스 하나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마우스 하나 갖다 드리고. 오. 추석에 예상치 못한 마우스 선물에 네. 질일 것 같지 않냐는. 어 확실히 조카들한테 먹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린 조카들 게임 좋아하니까 네. 요즘 또 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PC방 다 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 중학생 다 하더라고요. 정글 없나? 원딜러 맞죠? 어 원딜. 어, 원딜러? 어 원딜. 보시는 개판이네. 탑티모에다가 네. 저팀은 지금 그 현재 핫픽이 제가 하는 형인데. 네. 아이디부터가 지금 내 이름을 아~ 티모라고 티모 크리마는 친구거든요. 어~ 티모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름부터 해서 나오네요. 사실 저분의 정체가 뭐냐면은 제가 뭐 직접 분명히 말하기 그렇지만은 전 프로게이머예요. 아~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법한 네, 그런 게이머긴 하지만은 저분의 프로에버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기능이 딸려있는 이 스톰엑스 M1 마우스 부모님의 습격에도 재빠르게 X 버튼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스톰엑스 M1 마우스 오늘 은밀한 기조 시간에 은밀한 개인기조 시간에만 4,900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렇죠. 네 오늘밖에 안 됩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어요. 안 그래도 싼 가격에 4,900원 네. 할인 시켜주면은 완전 거저죠.
12,000원이면은 카페에서 커피 3잔 아닌가요? 그렇죠. 캐러멜 마키아토 3잔. 그 돈이면은 커피 좀 아낀다 생각하고, 네. 덜 먹는 생각하고. 제가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3잔 안 먹는 셈 치고 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4,000원 할인된 가격이니까 하나 사면은 4,000원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4,000원 버는 거죠. 커피 한 잔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12,000원이 나갔지만 4,000원을 버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버는 거죠. 네. 왠지 안 나간 것 같고 오히려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네네. 저희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없지만 실제로 이거를 할인된 가격에 사서 대판매를 하면은 돈을 뭐 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저희 판매왕께서 해보니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근데 하면, 너무 좋아서 네. 그냥 자기가 쓰는 게 맞죠. 아, 그렇죠. 뭐 다시 대팔고 이럴 정도까지. 아, 귀한 거 왜 남줘요. 내가 써야지. 다량 구매라는 거죠. 사재기 한 다음에 사재기 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정말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 한 18,000원에 파는 거예요. 구운 거 아니고 확 파는 거지 그냥. 장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도 있죠. 매점 매서. 그렇죠. 매점. 아, 예, 주문료 나왔어요. 아, 네네. 자, 큐가 잡혔고 한번 넘겨서 로딩찬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챔피언의 구성이 굉장히 개판이에요. 상대 지금 한 분이 아직 접속이 안 돼가지고 네. 아이디부터가 지금 아이디가 낮은 심트롤인데 접속 안 되고서 낮은 심트롤이라면 심선수 코치 분이신가? 뭐 본인은 아니시겠죠? 네, 잘 모르겠네요. 저분이 신추가 돼 있었는데 언제부터가 안 보이셔가지고 뒷사가당한 것 같은데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네요. 맞으시는 것 같아요, 심 코치님. 네, 그렇죠. 네, 진짜? 네. 아마도 예. 네. 똑같은 스타크래프트 1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심코치님이랑 숙소 생활을 같이 하셨나요? 아니죠. 저는 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보진 않았고요. 또 같이 만나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네. 서로 있는 위치가 틀렸거든요. 아, 이게 또, 또 나오네. 네. 제가 그쪽을 바라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이게 또 나와. 당장 내가 위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하지만 뭐 심트롤님은 저희 많이 봤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심트롤님은 항상 저를 봐야 되니까. 위를 보고 달려야 되니까. 뭐 아늑하네요, 그때 시절이. 아, 아니 이게 가만 보면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세요. 원래 이 음량 개인교수 나오면 사람들이 네. 좀 거북이 태세를 취하면서 막 수비적으로 말하고 그러거든요. 아, 누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이러면서 내가 잘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오늘 그렇잖아요. 태세가 이제 공격적이에요. 저는 원래.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 그렇죠. 공격 1번도. 또 낮은 심트롤님이 미드예요. 오! 저랑 붙네요. 오! 제가 또. 재밌네요. 클라스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심코치님의 이 시즌과 1시즌 레이팅이 2200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죠. 저분이 미드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저분이 또 탑, 그, 싱드. 네, 대머리 성애자.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짧게 회사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심코치님이었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알기도 한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착하고 조용하고 뭔가 코치에 굉장히 어울리는 조용조용하세요. 저 못 믿는 옆에 계신 분과 좀 다르네요. 코치 같은 코치인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저 하나의 뭐 새로운 지표를 좀 열고 싶어요. 제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데 네 이런 코치도 있다. 굳이 이런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런 코치도 코치다. 아직까지는 좀 험난한 걸로. 네? 아직까지는 좀 험난한 길이죠? 네. 선수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빠따는 좀 그런 거 같고. 네. 뭐 보통 이제 잠을 안 재운다던가. 그게 더 힘든 거 같은데. 몇 끼를 굶긴다던가.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아직 시행해보진 않으셨고? 네. 뭐 시행했으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이렇게 5인을 5인 랭크 돌 5인 노말 돌리면은 다섯 명에서 토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인베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 양쪽 모두 수비적인 게임으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지금 탑에 지금 와드를 봐 가지고 미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자르바님이 지금 잠수를 타신 것 같은데 튕겼다고 하는데 오겠죠? 오! 그러니까 불로 먹고 시작! 괜찮은데요? 네, 괜찮죠? 네. 아, 들어왔었는데 리시를 못 해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알겠어.
아, 정글러 늦게 들어온 건데 미드가 좀 많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또 자라방이라. 특히나 미드가 정글 정도가 심하잖아요. 가실까요? 후반에 만약 좀 안 찌르기는 버려야겠다. 그냥 와드는 돼 있으니까. 어, 그거 보는 거 보고 바로 빠지는 모습. 자, 재미 좀 볼까? 채팅창에 황천 질주 아니고 폭풍 질주라고. 아직 볼 수 있겠죠, 폭풍 질주. 바텀은 애쉬스 애쉬. 애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혹시니? 애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챔프인데. 네. 그 뭐지? 제가 약하다는 인식이 좀 많아요. 근데 네. 라인전에서 엄청 센 편이고. 아. 자르반의 미드 보였어요. 보통 거의 모든 챔프의 상성도 올 거예요. 아, 약간 네. 카서스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라인을 크게 이기진 않지만 지지도 않는. 네. 성장형 원디. 요즘에 유럽 경기 보면은 애쉬가 많이 나와요. 네. 좀 어떨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도 쓰일만한가요? 국내 대회에서는 좀 힘든 게. 네. 그 뭐지? 애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틸이 괜찮긴 하지만 네. 그 갱에 약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슬로우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유동적인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게임처럼 이렇게 갱킹이 잦은 나라에서 쓰기에는 좀 한국 정글들이 너무 강하니까 네. 그리고 갱킹 횟수가 좀 많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무슨 정글 안 돌고 막 정글만 다니는데 네. 그 정글 돌라고 메타로 바꿨는데 다시 또 정글 안 돌고 갱킹만 다니더라고요. 이쪽이야. 그거 보면 참 라이엇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상태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메타에.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그렇죠. 또 보는 입장에선 싸움이 잘 지는 게 재밌으니까. 미드는 일단은 평화롭네요. 어떻게 특패 하시는 분 잘 하시는 것 같나요? 특패 뭐 그냥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한 홍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자르반의 생각을 보니까 제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지금은 확실히 옳은 판단이죠. 정글러가 어쨌든 늦게 들어왔으니까 굳이 싸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2대2 싸움 같은 거. 아. 오, 바텀! 오. 아, 실드를 주셨구나. 바텀에 큰일이 날 뻔 했는데, 일단은 그냥 무사히 넘어간대요. 그래도 밀리는 라인 와중에 CS는 잘 드시네요. CS가 결국은 티끌모아 태산입니까? 많이 먹었나? 선수가 뛰실 땐 자원에 특히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잖아요. 네, 먹을 수 있는 자원에서는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드롭 뽑을 라바로 정원이 뽑고. 아 지금 정말 잡혔는데 아세아 지금 가지 드렸죠. 와 사실 키가. 어? 야 이번 매역 때문에 딜규가 꽤 딜규가 손해를 보지 않았나요? 저는 처치했습니다. 오. 망설이지 말아요. 정 엘리스가 정글인가요 상대 엘리스가? 탑이요 탑. 아, 어허. 정글로 왔네요. 오이씨. 오, 와, 전멸. 아 이거 어떻게? 오, 전화가면. 아, 아, 전멸로 살았어 자르반이. 아쉽네요. 아, 자르반 잘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본 그 순간 홍 선생님의 판단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 혼자 죽기 싫어서 뭔가 자르반이 이제 이렇게 타워에. 네. 아직은 피가 많이 가는 그런 시점이니까 네.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제가 점화까지 걸어가지고 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쉽네요. 와 그래도 그 순간에 되게 판단 굉장히 좋았네요 진짜. 노플 노플이에 못 도망가지고 공 맞으면 이야 이것도 결국 중노 와중에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패가 아 건방져요. 감히 정렬 쓰고 지금 그러니까요. 자르반이 부인해야 해. 상대도 잘 보여줘.
정글러끼리 싸움을 가능한 싸움이네요. 그러면 찍었고 폭풍질 줄 배웠네요. 예, 이상하네. 와딩은 스페니까 약간 좀 안쪽에 박으면서. 지금. 근데 투페가 6레벨이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사라지고 빠졌고, 이거! 잘만 있네? 이야, 그 사연이 정확히 관통하는 매우.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잡았고요. 투페가 안 오네? 투페 왔어요. 이제 왔다. 아, 잤나, 일단 사망. 매우! 근데. 지금 뭔가 이게 이상해요, 이게. 근데 게이트 볼 게임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딱 들어가네. 화살표가 좀 이상한데요? 못하지요? 아 그거 화... 아 이건가요? 네네. 아 됐다. 이게 네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아예 그냥 원으로 나오니까 제가 감이 안 잡히네요. 아 또 동시대 게임 하신 선수 중에 박태민 선수가 또 굉장히 이미였잖아요. 세팅이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탑은 지금 전멸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약간 아이디는 원래 장인급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죽고 계시네요. 아 팀워 플레이하시는 분이 아이디는 장인급 팀워 아이디인데 네. 자 자르반 여기 있고 근데 확실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까 말파 플레이하고는 달라요. 그래요? 깔끔합니다 플레이가. 코치님은 미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드는 원래 아 또 띄워주니까 또 1인분 이상은 계속 강하죠. 투패가 없어졌네요. 투패가 없죠. 일단 누구였지? 미드를 그냥 푸시해주면 알아서 오겠죠. 블루워크 왔네요. 근데 돌아오는 큐 맞추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아리는 좀 만약에 티가 나네. 아까 말판이 솔직히 좀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성기시에 다른 종족을 플레이했으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과식했거든요. 근데 아리 플레이는 진짜 깔끔하네요. 특패가 지금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티모가 지금 또 죽으라고. 또 끼고 있네요. 대륙 횡단하고 있는데요? 이거 장난한데? 버섯! 잡았어요! 라인을 먼저 밀어가지고 투패가 너무 밀었고 싸울만한데? 이지선 다 걸었는데 약간 안 걸리고 바텀은 난리 났네요. 잡을 것 같은데요? 코치님이 이거 캐리하나요? 이야 이거 미드는 지금 네 난리도 아니네요. 게임이 마인드 싸우는 거야. 자 이거 자르반이 다이버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피가 없어가지고 자르반이 몸만 대주면은 잘맞기 많았다. 아이고 대변이 없겠죠? 아까 싸웠으니까 있으면 큰일 나죠. 돈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근데 아르는 이제 대파만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적으로 한 명 명 맞추는 순간 게임 잡는다 보네요. 죽은 복고 소나기만 나오면은 암살 능력의 특화가 된다. 그렇죠. 요즘에 또 아리가 많이 보이죠. 핫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르를 정말 처음에 할 때부터 네.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셨나요? 약간 한국 서버 나올 때? 그렇죠. 그때부터 했어요. 아리 한국 서버 나올 때. 처음에 이뻤었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감독님이셨죠? 그렇죠. 적구청인 딜기완 오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말해요. 그 뼈에 뼈가 있어요. 말씀하신 게 뼈에 뼈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게임할 때 상대 보고 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사실 자신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도 쪼는 거 그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들려주면서 그렇죠. 확실해줘야지 이 친구가. 네. 자신감이 중요하죠.
아하, 제가 어 타이밍 좋은데요? 아 일단 안 들어가는 걸로. 엘리스가 내려오고 있어요. 아이고 자르반 형이요. 어 파토크의 자르반. 오 잔나공 이거. 네. 아 망했다. 아니 코치님 코치님 아유 아이고 아유 오 오 자르반이 직발 선마했네. 코치님 뒤에 카드 한 대 들어오네요? 네 그냥 맞고. 오 어 어 근데 제가 트패를 잘랐어요. 오 트패가 피가 없는 상태로 왔네요. 아 트패 아예 못 갔어. 그냥 잡았어요. 아 그러세요? 어 내가 잡았어. 아 내 거 내 거 내 거. 야 이것도 한 입. 어 뭐야 이 사람? 자르반 사람이야. 어우 트패 끊었어요 그래도. 이걸 캐리 받네요. 네 이걸 캐리 받는데요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 전까지 현역 프로게이머였던 선수가 네. 지금 캐리를 받네요. 사실 제가 아리만큼은 저에게도 확실히 자신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깔끔해. 이게 뭐 방송이나 포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잘해요 아리는 확실히 진짜. 지금 플레이 스타일에서 나오듯이 날렵하고 좀 야비하고 좋아하시네요. 탑을 파괴했습니다. 야비하다는 건 표현 좀 그런가? 사실은 날렵하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네. 아니 저 그 6점 올링 들어오면 풀어보 주는 걸 빡치더라고요. 자. 특패가 놈들은 내 자식. 특패가 이제 빨리 나왔네. 아리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무조건 상대파죠. 그 또 아리가 말리느냐 안 말리느냐 기준이기도 하죠. 어? 어? 아래쪽에 여기는 또 그 외곽서 지금. 오 이거 코치님 사망하고 믿을 거는 풍선생님 뿐인데. 아 지금 공이 없어요 공이. 아 이거 엘리사 너무 센데? 아리가 살기만 하면 너무 센데. 아 이거 드론 콜 누가 했나요? 제가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마스크를 벗길 때가 좀 온 것 같아요. 마스크를. 네. 잠깐만요.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아, 끝났다고 그... 생각하면 진짜 끝나요. 공만 있었어도 프로 해보셨잖아요. 제가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해보셨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시던 기억은 있는 그 특성 있어가지고. 어휴 블루 카족을 안 해. 걸렸다. 걸렸죠. 저분도 팀원가 딜이 세가지고 자연을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나요? 저분도 스타크래프트1 프로게임 하셨다고. 네. 오 그래서 그런가 날카로운데? 전멸 잡았지. 오 팀원도 딜이 세가지고 저분 3대1 됐어요 이제. 팀원님이 자기가 싼 걸 자기가 치우고 계세요. 아 근데 300원 됐는데 일단 그건 뭐야 크죠. 어? 티모 저 끼고 있어요 티모.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티모 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 것 같아요. 아 특패가 좀 아, 저... 아 이거는 안 되겠네요. 앨리스가 어? 아 혼연시초 피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고치지 말았고. 와 딜이 엄청 세요. 어? 아 이거 아 이거 돌아온 Q 데미지 잡으려고 했는데 아 태페가 네, 아쉽네요. 네. 다 잡는 줄 알았는데 저 Q 돌아온 데미지 잡을 줄 알았어요. 그죠 저도 그거 누르는데 네. 안 맞네 그거.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마도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 저마도 네, 뭔가 그 상황과 드라마틱한 연출이 그 선수 시절 결승전을 올라왔을 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팸 없었으면은 더블클 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한데 마치 그 트패에 등장한 신이 그 인녀 선수가 벙커를 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아쉬운 상황이네요. 결정을 지어버리네요. 앨리스는 제가 아리스가 좀 탱으로 가면 또 네 일단 블루부터 먹는 걸로. 네 제가 없어도 이기니까 이제 타도 없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 제가 블루로 먹을 때까지 타워 갔으면은 어 이거 바텀 좀 밀리고 있고 상황이 좋진 않네요? 어 이제 스타크래프트 1 때 이제 프로게이머를 거치셨던 분들이 어쨌든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LOL 즐기고 계신가요? 그렇죠 LOL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재밌는 게임을 따고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은퇴한 선수들이니 뭐니 해도 다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천성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딘가서 게임을 항상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 뭔가 바뀌나요? 어, 저 코치님이 오, 에러를 제가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 다들 피한 다음에 아이 탈진 또 탈진 피하고. 탈진 아이 아 골드 카드 아이 코치님 아. 어 근데 이거 아이가 네 이거 다 쏟았다 캐리 받는데요? 야 이런 그림을 원했어요. 아 이거 또 방송이라고 또 근데 솔직히 방금 뭔가 좀 괜찮지 않았나? 그냥 화면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화면 안 나왔어요. 아니 진짜 방금 굉장히 멋있는 장면 많이 나왔는데 네. 화면 안 나왔어. 솔직히 프로 때도 보기 힘든 장면 아니었나요? 아이 그건 좀 에이 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요즘 너무 잘하더라고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쨌든 그림은 이상적인 그림을 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홍 선생님이 캐리하는 근데 이상적인 그림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이 네. 미래에서 똥싼 선생님을 이제 코치님이 캐리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저기 가야 할까? 탄력 붙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선생님이 오더도 하시고 지금 집중하시는 게 눈에 네. 보입니다. 역시 마지막 오 뒤집 오 살았어요. 오 근데 무빙을 한번 기차 피하고 한 거 다 하고 죽으시는데 아 진짜 아깝다. 제압되었습니다. 자 저도 처치했습니다. 아 좀 이득 봤어요. 스펠가 못치고는 네. 네. 오, 돈이 왜 쌍버프가 내한테 안 오지? 자, 이걸 펴면은 제가 민정대를 아, 못 썼구나. 아토시스는 이지를 궁으로 마무리. 어, 중간에. 어, 미드까지 지나가면서.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템은 뭐 하시나요? 저는 백캡이나 조네로 가려고요. 아직 정하신 건 아니고? 네. 근데 어지간하면 데캡 갈 것 같아요. 상대가 C7기가 지금 그 특패밖에 없고 어 민병대 빨리 올리시네요? 네 지금은 빨리 가서 암살하는 중일 것 같아서 전투가 지금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아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빨리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스를 한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사실 제 생각으로는 어 티어 때 다른 플레이어분들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이구, 어이, 저걸 낚이네. 아이고, 티모가? 네, 저게 낚이네요. 벌레예요? 또 아는 사람이니까 또 까는 거죠. 근데 위험해서 이기가 어디가? 사실 또 선생님이 또 많이 까이기도 해가지고 남 까는 거는 뭐 누가 까도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민들면 싸면 안 돼요. 그냥 하나 먹으려서 어? 에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쉬 궁 끌려도 조심하라는 코치님의 시야가 없네. 시야가 없어. 어차피 자르만 있으니까 밑에 애쉬 궁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전 이게 마지막 3부가 어 코치님의 하드 캐리어 노잼 게임이 될 줄 알았는데 아 귀신같이 균형 맞추시면서 게임 재밌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 두 분 모두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누가 될 것 같지? 저 게임한테 오. 아 자료만 물렸네요. 저도 석사의 중입니다. 이거 안 되네. 애쉬 궁이 남아 있을까요? 맞고 죽는 건가? 오 배우! 오! 오! 잡았어! 어 사람 살려. 어 그래도 주위 딜러 갔어요. 아 특패 아 특패 이런 어. 거는 폭신님인데요. 아 티모 아우 아 골드카드 폭신님 네? 아. 티모 한 대만 좀 때려봐. 아 티모 아 티모 문제없음. 아 진짜 애쉬 쉽게 죽여서 싸움 나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아,
저는 그 매혹 맞춘 다음에 이질의 구분을 마무리한 콤보를 보고 제닉스 듀의 암나는 발달한 생각했는데 세상 일이 쉬운 건 하나도 없네요. 자, 우리 와드 티페이징 가요. 티페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거? 아 잔나는 듣고 이질도 위험한데요? 이제 만나서 빼야돼. 먹을 수 없을 것 같아.